안녕하세요. 레타 여러분. 오늘은 일반 거미와 타란툴라 거미의 큰 차이점 중 하나, 거미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거미줄의 형태이다. 오늘의 주인공 등장.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열일 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영상 촬영. 일반적인 거미는 타란툴라와 다르게 거미집을 만드는데 가장 넓은 면적을 만들 수 있는 원형 모양에 가까운 방사형 형태이다. 거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에 저장돼 있는 실의 양을 최대로 활용하여 거미집의 크기를 정하여 만들고 유전자에 각인된 방사형 구조로 만들게 된다. 거미 종류나 거미집의 크기에 따라 만드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평균 810시간 소요된다고 한다. 거미줄을 자세히 보면 길게 뻗어 있는 세로 거미줄과 촘촘히 그물 형태로 엮어가는 가로줄을 볼 수 있다. 세로줄은 점성이 없지만 가로줄은 점성이 있어서 날아다니는 벌레가 쉽게 걸려 붙게 된다. 또한 세로줄과 가로줄의 폭으로 자신이 사냥하려는 크기의 곤충을 선택할 수 있다. 쉽게 거미의 크기에 따라 거미줄의 간격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다. 저 얇은 거미줄에 곤충이 붙으면 쉽게 끊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같은 단위 면적당 거미줄의 인장 강도와 탄력은 철의 5배 이상이다. 그만큼 튼튼하고 질겨 웬만한 크기의 곤충들이라면 거미줄에 걸려 빠져나올 수 없다. 거미는 어떻게 먹이가 거미줄에 걸린 줄 아는 것일까? 나뭇잎이나 바람 등 여러 가지가 거미줄에 걸릴 수 있는데 곤충마다 거미줄에 걸렸을 때 내는 파장이 다른데 그것을 거미의 감각기관이 진동을 구별하여 먹이를 포획 사냥하게 된다. 물론 본인과 같은 종의 거미라는 것도 구별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거미도 동족 포식을 하는 생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보다 작은 개체이거나 짝짓기를 원하지 않을 때, 배가 많이 고플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동족도 먹이로 간주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사냥을 한다. 추가로 많은 사람들이 거미는 본인의 거미줄에 붙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지? 여기서 또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타란툴라는 발끝이 넓적하고 둥근 모양, 거미의 발끝은 뾰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미들의 다리 끝부분이 뾰족한 이유는 끈끈한 점액이 다리에 붙는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긴 시간에 걸쳐 거미집이 완성되어 거미가 가운데 안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 정신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미. 정 가운데 있던 거미줄들을 철거하고 다시 보수를 합니다. 드디어 거미집 완성. 기지개 한번 쭉 켜고 길고 긴 사냥의 기다림 자세를 취합니다. 다음에는 일반 거미와 다른 다양한 타란툴라의 거미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